Thank you, trailer told. Let's start now. Diablo Immortal Story Immortal의 구질전 문제점과 서버의전 시작합니다. 2022년 6월 1일 디아블로 이모탈이 출시 이후 끊임없이 게임을 포기하고 다시 접속을 반복했다. 그 이유는 현재과 무과금 사이의 문제점보다 오토와 서버 안전화의 문제점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서버 안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많은 오류로 게임을 즐겁게 플레이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이모탈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게임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도 플레이를 즐기고 있다. 즐기려고 게임을 하는데 즐기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게임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길 바란다. 오늘 나는 서버 이전에 간다. 내 캐릭에 태어난 서버로 갈 것이다. 왜 하필 오늘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프리미어단이 바뀌는 시점의 용맹의 증서를 획득하고 시즌 종료로 인한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이다. 그리고 피해기를 이전 가기 전과 이전 후 두 번에 클리어할 수 있어서이다.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기 위한 방금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팔러샤 서버에 대해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통합되기 전 좋은 시골 서버였고 지금은 시끄러운 암은 세계라고 표현하고 싶다. 아참, 서버 이전 시 포기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사연바드를 전부 삭제부 이전해야 한다. 솔직히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돈까지 내고 이동하는데 포기라는 건 너무 웃기다. 님들이 있어서 오늘도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